자, 하나 말아봅시다. 이게 쉬었으니까 살짝. 아이고, 나올 때마다 이렇게 번전 뽑으려고 그래서 어떡하면 좋아 그래. 아유, 놀러 온 김에 그냥 뽑는 거죠 그냥. 아이고. 자, 오늘은 제가 형님한테 네. 또 아주 재밌고 아주 즐거운 제품을 갖고 나왔거든요. 자, 어떤 제품일까? 우키가 소개하는 거는 아주 아주 핫한 제품. 아직까지 리뷰가 없기 때문에 그럼, 제가 그럼. 또 하나 말아보려고 하거든요. 아니, 그럼 언제 또 산 거야 또? 샀다기보단요, 받았는데요. 아, 받았어? 리뷰를 안 하고 있다가 아하. 이제야 때가 됐구나. 요즘 너 저기 저 서울 저기 사투리 그거 네. 요즘 커뮤니티에서 뜨고 있어. 아, 그래요? 알아? 몰랐지? 아, 정말이에요? 어, 맞아. 오늘은 그럼 서울 사투리로 서울 사투리 해주세요. 세련되게 아주 리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반갑거든요. 오늘은요 네, 여러분들한테 가방을 좀 보여드릴 거거든요. 가방? 가방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가방을 두 가지나? 자, 가방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보여줄 가방은 파우치인데? 피디자인의 테크 파우치라고 네. 이렇게 해서 판매되는 거예요. 이렇게 판매되고 있고 하고 잡을 때는 여기다가 손잡이 이렇게 잡아갖고 뭐 꺼낼 때 일쓸 가방 꺼낼 때 지갑이 어디 있더라? 이런 식으로 딱 해서 펴줘. 이런 방식으로 피는 건데 여기다가 피디자인에서 가장 얇은 스트랩이 있어요. 요 얇은 스트랩을 여기 고리에다가 달아가지고 가방처럼 만들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런 가방 사이즈가 없는데 이건 이제 벨트에 허리색에다가 멜 정도의 사이즈를 그냥 아무렇게나 메고 다니는 건데 요즘 제가 밀고 있는 게 포켓 미디어예요. 포켓 미디어? 포켓 미디어라서 여기서 말 그대로 장비가 다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아니 이거 보니까 이렇게 쫙 이렇게 벌리니까 굉장히 많이 벌러지는데 정말 정신나죠. 이게 보면은 여기 다 중간중간마다 포켓이 있는데 이 포켓이 약간 이렇게 고무 약간 뭐라 그럴까 우리 저기 반스 스판처럼 이게 늘어납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요렇게 이렇게 공간이 여기 지퍼도 달려야 돼요. 여기도 지퍼가 있어. 여기도 지퍼가 달려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벌면 요것도 뭐가 들어있는데 꽤 두께가 나가는데도 끝도 없을 정도로 넓은 공간이 펼쳐지네요. 그리고 중간중간에도 이렇게 이렇게 포켓들이 다 있는 거야. 엄청나죠. 근데 보면은 이건 괜찮다. 왜냐하면은 힙색 있잖아. 힙색. 요즘에 여기 이렇게 차고 다니거나 이렇게 차고 다니잖아. 그죠? 근데 이거 보면은 한 통으로 돼 있어가지고 차 키에다가 뭐에다가 막 섞여 있으면은 이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 다 쏟아내야 돼. 내가 아무래도 형이 왜냐면은 형이네 갖고 다니는 가방이 형은 미니멀리즘을 추구하잖아요. 나도 진짜 뭐 큰 거 말고 백지 이런 거 말고 요런 사이즈 요런 사이즈인데 사실 이게 트랩이 없으면 들고 다니면은 무슨 일수 가방같이 약간 맞아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가방을 이렇게 해갖고 메고 다니면은 힙색이 돼버리는 거네. 힙색이 돼버리거나 이렇게 갖고 다니는 거고 여기다가 이제 제가 한번 넣어볼 게 뭐냐면은 이제 크레인 M2 여기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네. 오,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짐벌 들어가고요. 깔끔하게 들어가요. 여기 내가 들어줄게. 왜냐면 밑에까지 걸려. 그쵸? 그리고 요거 카메라, 똑딱이 카이엔드 카메라 여기다 집어넣어요. 뭐 마우스 같은 거 같은 사이즈 같은 것도 집어넣고 지갑도 여기다가 집어넣고 요것도 하나 갖고 다니고요. 요 카메라 킷이 있어야지 어디 가서 아이폰으로 편집할 수가 있어요.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더 쭉 닫으면 닫히네요. 네, 닫혀져. 이렇게 딱 빵빵하지만 딱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요거 하나면은 지금 유튜브 언제 어디서든 마음대로 막 찍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빵빵한데도 그냥 이게 카메라상으로는 좀 빵빵하게 볼 수는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지금 제 손바닥 있죠? 그죠? 요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고 옆에 측면도 마찬가지로 손바닥으로 비교했을 때 제가 손바닥이 딱 이렇게 쫙 벌리면 20cm거든요? 요게 딱 보면은 거의 한 10c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쵸. 두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갖고 다니면 카메라 들어갔죠? 지갑 들어갔죠? 그리고 여러 가지 액세서리 들어갔죠? 거기다 짐벌까지 들어갔어요. 이렇게 딱 들어가면 정말 깔끔하게 갖고 다닐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카메라 같은 것을 갖고 다닐 때 아까 이런 컴팩트한 사이즈 같은 경우에 슬링백을 막 써야 돼요. 슬링백 없이 이거 갖고 다니면은 이제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러고 너 뭐야 너 오늘 뭐 촬영한다는데 아무것도 안 갖고 왔어? 라고 얘기할 때 아니 나 짐벌까지 다 챙겼는데? 짐벌 어디서 짐벌 어디 있는데? 여기 있어 뭐 짐벌이었어 이게 뭐야 이거? 짐벌 있잖아 지금. 어? 이게 그 새로 나온 그 M2? 아이 그 마술사야 여기 카메라도 있어. 어? 카메라까지? 그럼 껴 어?
아이, 아, 마우스 실수로 돌았네. 갔다 와. 저기 지금 마트 좀 갔다 와. 이렇게 해서 빠지고 되는 거죠. 진짜 여기다 이제 네모 카드도 들어가고. 진짜 괜찮다. 진짜 괜찮다. 왜냐면 이게 보면은 포켓이 많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차키, 예를 들면 맞아요. 여기 뭐 이게, 예를 들면 이게 차키야. 차키도 여기다 넣어놓으면 움직일 일이 없으니까. 움직일 없으니까 차키 찾으려면 바로 보이잖아요. 운전하고 가다가 차키 뺄 일이 많습니다. 그쵸. 스마트 키라 그래도 예를 들면은 뭐 발렛 같은 거 막힐 때. 그죠. 그럴 때 진짜 힙색 내 거 갖고 다니며 차키 찾느냐고 어디 가지?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그쵸. 근데 이거는 와 벌리는데. 진짜 크게 벌어지고 이게 그래서 테크 파우치라고 아예 이름 자체도 괜찮다 파우치로 되어 있는데 재질도 빅디자인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되게 단단한 제품이고요. 뒤에다가 여기 또 이렇게 아, 추가로 있어요. 또 포켓도 추가로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이제 여권 같은 거. 그러니까 솔직히 여행 다니고 해외 이렇게 막 다니거나 어디 길거리 그냥 갈 때 진짜 나는 가볍게 가겠다. 나는 오늘 백페이고 뭐고 포기하고 요거 짐벌에다가 이거 두 개 들고 다니고 그냥 아이폰에다가 카메라 키 갖고 다니면은 어디 가서 밥벌이 할 수 있는 세트는 그냥 완벽히 갖춘다. 아 괜찮. 요 넥 스트랩이랑 가장 얇은 스트랩이랑 요 테이크 파우치 두 가지를 제가 또 소개를 하는데 요게 끝이 아니에요. 요거 요 뭐야? 요게 뭐냐면은 가방에 이게? 저는 요거 솔직히 이게 가방이라고? 언제 써봤냐면은 중고 거래를 최근에 하고 왔거든요. 중고 거래할 때 짱이었지만 이게 우산처럼 써요. 우산 이거 보면은 우비 같잖아요. 우비 우비 같은데 요거를 펼치잖아요. 펼쳐서 여기를 열고 쓱 빼면은 짜자잔 방수가 되고 가방이에요 이게. 야 그렇네. 마치 우리 저기 장바구니 같다. 장바구니 같은데 무게 엄청 가볍고 소재 좋고 땀 안 차고 방수되고 여러분들 진짜 여기다가 웬만큼 다 갖고 다닐 수 있어요. 야 얼굴 들어갈 정도면 다 들어간다고. 야 난 내 얼굴 들어가면 끝난 거야. 박스를 여기다가 막 다 때려 박은 다음에 중고거래 한 다음에 이거 접어갖고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넣고 이 경우도 이게 마타도라고 하는데 국내 리뷰가 한 명도 없어요. 그래갖고 이거 왜 리뷰가 왜 없지 해갖고 지금 이제서야 하는 건데 이렇게만 지금 넣고 이렇게 해도 가방이 이거를 이렇게 돌려요. 돌려? 이거를 위에서 이렇게 홀딩을 한 다음에 위로 이렇게 해서 딱 붙였죠. 가방 한번 메워볼까요? 그런데 여기가 세기야. 세기. 그래서 그냥 가방 매주면 이렇게 매주면은 끝나네. 우와. 아니 근데 이거 완전 괜찮다. 가운데 버클 딱 잠그면 무게 이거까지 무게가 나가는 거는 여기 이거 이거 껴주면은 이 견착이 딱 되니까 굉장히 편하고 진짜. 어? 아이고. 야. 비 같은 거 여기다가 와도 방수가 되기 때문에 안에는 완벽하게 보호할 수가 있는 거죠. 뒤에 보여드릴게요. 자. 정말 좋죠? 장바구니 있잖아요, 여러분. 시장 갈 때나 마트 갈 때. 마트 갈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접히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 접히죠. 근데 그건 어떤 식이냐면 그냥 들고 다니는 식이야. 그죠? 들고 다니는 식. 그러다 보니까 무게가 좀 많이 나가면 너무 무거운 거야. 근데 얘는 이제 백팩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면 되니까 매면 끝이에요. 너무 편하고 옆에 사이드에 지금 오키가 지금 달고 있는데 이런 거 저런 거에서 사이드 포켓들도 있어가지고 옆에다가 뭐 껴 수도 있겠네. 포켓 물병이라든가 이런 거 넣게 되면은 포켓도 깊어요. 이렇게 쭉쭉 늘어나고 그쵸? 그래서 옆에 이제 사이드에 여기 포켓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우키 말대로 뭐 물병이라든지 지금처럼 이런 짐벌 같은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길다란 것들은 여기다가 꼽아서 다녀도 되겠네요. 그 요 가방은 메인 가방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디 놀러 갔을 때나 어디 편하게 갈 때 여행 가방 멜 때 가서 현지에서 갖고 다니려고 하면 가방 또 챙기면 부피가 커요. 이거 그냥 접고 말아가지고 넣고 그냥 하나 갖고 다니면서 어디 트레킹이라든가 뭐 어디 산 타고 이럴 때 여기다가 이제 뭐 물이랑 뭐 여러 가지들 과자나 음료수 같은 거 넣고 트레킹 하면은 그냥 끝. 먹고 나서 접어갖고 갖고 오면 땡. 진짜 편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아까 소개해줬던 그거 있죠. 테크 파우치. 테크 파우치라 그래? 그 파우치 안에다 얘를 넣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고 다니다가 나중에 뭐 어디 쇼핑 가거나 뭐 했어. 그래서 예를 들면 짐이 많아졌어. 뭐 사서 그러면 부피가 늘어나. 그 가방 그 포켓 파우치에서 이 가방을 꺼내서 그 포켓 파우치를 넣고. 이거를 여기를 다른 것들을 넣고 얘를 메고 가면 되네. 그러면은 완전히 간단하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거를 그때 찍어준 사람이 없어서 못 찍었는데 중고거래로 뭐 팔러 갔다가
요거를 맨 상태에서 이제 뭐 물건 넣고 갔어요. 거래하고 나니까 이제 아 어떻게 하지 하다가 다 피크박스 해갖고 요거 뚫뚫 말아갖고 넣고 그냥 메고 왔는데 그래갖고 이거는 리뷰를 한번 해야겠다라고 기다렸던 제품인데 뭐 형 와서 한번 또 이거 가격이 얼마야? 메고 갈 수 있어? 5만원이면은 가격 괜찮은 거죠. 105,000원이래요. 105,000원이면은 솔직히 이거 비쌀 수도 있긴 한데 용도나 이거 하나는 무조건 갖고 있으면 어디 놀러 갈 때나 뭐 할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추천할 만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반 요런 스타일 재질의 어떤 가방 있잖아. 그런 것도 거의 한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하거든. 그죠. 근데 얘는 약간 비닐로 느낌이야. 방수라서. 근데 이게 워터프루프거든. 그죠. 방수에다가 되게 얇고 부피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부피가 작아서 어디에다가 비상용으로 넣고 다니기가 굉장히 좋다는 점. 그래서 이게 약간 용도가 다른 거야 얘는. 용도가 틀려요. 근데 이거는 진짜 추천해 줄 만한 제품인 확실하네. 그러니까 이게 퀄리티 자체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게 뭐 천쭈가리가라고 하는데 일단 특수 소재를 여기다가 넣기도 했고 접고 뭐 할 때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는 게 이게 지금 재질이 되게 질겨요. 그래서 뭐 웬만큼 여러분들이 뭐 찢기거나 그런 재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이게 딱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딱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거 보였죠? 이게 천 이게 아니라 그 예, 노스페이스 바람막이 있죠? 맞아요. 약간 바람막이 그런 느낌입니다. 맞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딱 워터프루프가 딱 되고 완성도도 바느질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 그냥 보면 예, 나쁘지 않습니다. 진짜 괜찮아요. 10만원이면 처음에는 아 시장바구니라고 생각하면 되게 비싸죠. 싸게 보고 근데, 생각 안 하면은 비싼 건 맞아요. 근데 다른 시각을 보면 어? 괜찮은데? 아, 비상용 백팩이에요. 진짜 그죠? 괜찮은 비상용 백팩입니다. 항상 갖고 다니는 백팩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비상용 백팩이기 때문에 얘 하나로 진짜 할 수 있는 게 맞아요. 진짜 내가 편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든 시장 볼 수 있고 언제 어느 때든 뭔가 물건이 생길 수가 있어. 그쵸? 들고 다니기 굉장히 힘들어. 어디 그런 상황에 엄마가 김치 가져가라 반찬 가져가라 갑자기 난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럴 때 얘가 정말 10만원 이상의 값어치를 계속 해줄 수 있는 거지. 이거 지금 딱 넣었는데 말하는 그냥 뚫뚫 말아갖고 이렇게 뚫뚫 말아서 그냥 반 접으면 여기 쏙 들어가잖아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방들이 다 이제 카메라 백팩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맥북 넣고 그리고 카메라 파우치 같은 거 다 이렇게 별개로 한 다음에 넣으면은 요거는 진짜 그냥 뭐 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언제 어디서 내가 어떻게 쓸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가방이나 이런 거 넣고 다녀도 부담 없이 그리고 나중에는 쓰임새가 확실하게 있는 그런 용도라는 가방이라서 물병보다 진짜 말하고 떠들고 있잖아요. 나 같으면 이 영상 찍을 때 다 집어넣고 말하겠어. 근데 진짜 실제로 우키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서 꾸깃꾸깃 집은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근데 되게 깔끔하게 들어가고요. 진짜 그 이 텀블러 사이즈거든요. 딱 텀블러 사이즈예요. 오히려 이 가방보다 작아요. 네, 그냥 요거는 그냥 이렇게 텀블러 사이즈예요. 이거를 만약에 이거 없어도 예를 들면은 내가 항상 메고 다니는 것 같은 힙색에다가도 요런 고리가 있으니까 그냥 덜렁덜렁 달고 다니는 거야. 그냥 내가 갑자기 뭔가 뭐 샀어.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아니면 뭐 갑자기 또 아내가 마트 가자 그래가지고 그래 마트도 데이트니까 나가서 뭐 이거저거 샀어. 비닐 드려요? 뭐 이러잖아. 그러면 또 그것도 지지 들고 다니고 또 어디서 또 장 메고 다니면 진짜요, 또. 정말 편한 괜찮은 가방 같아요. 그리고 내가 얘기를 하는데 난 후진 거는 추천 안 합니다. 근데 요거는 만듦새가 일단은 괜찮아요. 시장 바구니나 이런 것들도 있어. 그죠? 그 퀄리티가 아니야 얘는. 이건 바람막이. 일단 노스페이스의 바람막이 같은 느낌. 그런 바람막이 같은 느낌. 이런 재봉선이나 이런 것들 그런 거에 대한 처리 이런 거 굉장히 깔끔하고 휴대성 굉장히 좋고 얘를 펼쳤을 때 편리성 굉장히 뛰어나고 내가 봤을 때 이런 거는 아이디어상 받아야 되겠다. 진짜 그 정도로 괜찮습니다. 10만원 투자해가지고 10만원어치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컴팩트하고 굉장히 컴포터블한 그런 가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아 나 지금 형 얘기를 듣는 순간 여기 뒤에 지금 박스 있잖아요. 요거 들어간 박스 1000개 해놓고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요 마음이 들 만큼 정리를 딱 형님이 확실히 잘해주셨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형님께 실제로 한번 제가
궁금해하는 것들 한번 보여줬는데 다소 비싼 제품일 수도 있지만 비싸도 실용성이 있고 좋은 제품을 쓰면은 또 오래 쓰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거는 안 가지고 다니면 비싼 제품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를 갖고 다니기 시작하라면 이게 비싼 제품이 아니겠어. 보니까 너무 잘하시네요. 안 가지고 다니면 이거 뭐야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근데 이거를 계속 몸에다 지니고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비상용으로 정말 쓸 일이 많은 가방이 될 거예요. 자, 여기서 마칩시다. 자, 여기서 오늘 리뷰 마치고 저는 또 다음 리뷰 때 또 옥주부 채널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 채널로 왜 돌아와? 네 채널에 들어가 이 녀석아. 자,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다음에 안녕.